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소리가 울리죠?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저희 스토커즈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답니다. 최근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그리고 이어서 연말이니까 시즌 오프 연말 특가, 이런 거 세일에 혹해서 쇼핑을 많이 하실 텐데요. That's me! 저요! 제가 그래요. 물론 패션, 소비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할인 특가템, 세일템 추천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 경험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제 생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뭐 사무실 체크도 하고요.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사무실 좀 더 구경시켜드릴게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따라와야지! 와야지! 아, 와야지! 짜자잔! 만약에 그대가 패션 비기너, 지금 막 옷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는데 내 스타일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 하신다면 이번 세일 시즌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한 베이스 아이템들을 갖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성비 데님, 가성비 니트를 샀는데 생각보다 손에 자주 가더라. 그렇다면 원단 부자재를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한 단계 정도 레벨을 해보시는 거죠. 있는데 또 왜 사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옷을 아끼고 좀 오래 입으려면 자주 갈아입어야 돼. 그러려면 옷이 조금 더 필요해. 특히나 니트나 슈즈류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 세일 기간을 통해 좀 더 도전적인 옷, 유니크한 옷을 접해봐서 내 스타일을 찾겠다 하신다면 그것도 정답이죠. 하지만 그런 도전적인 유니크한 옷들도 기본템과 어우러졌을 때 좀 이쁘거든요. 다 유니크하게 다닐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션 비기너 분들께 세일 기간 탄탄한 베이스 아이템들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방금 여기서 뿌그덕 소리 난 거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Stalkers. 하지만 만약 그대가 자기 취향을 좀 아는 패션 인조이어다 하면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사실 이거였어요. 잠깐 소비하시기 전에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비자일까? 내가 퀀티티, 양을 더 중요시하는 소비자인가? 혹은 퀄리티, 질을 더 따지는 소비자인가? 요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갑 사정이 여유로우시다면 양과 질 둘 다 챙기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꼭 실버타운에서 봬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둘 다 챙기진 맙시다. 우리 같은 쇼퍼홀릭들에게 쇼핑 끝? 나 이제 쇼핑 다 했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배달이 오는 택배박스에 행복해 하겠죠. 하지만 그러시기 전에 나는 어떤 소비자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퀀티티, 양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저는 가격이 높은 브랜드 과감하게 가지 마세요 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옷이 가격이 높아지면 뭐 디자인적인 면도 있겠지만 만듦새와 원단이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처음에 딱 좋은 옷을 접했을 때는 그 체감을 잘 못해. 하지만 비싼 옷, 좋은 옷에서 이제 내려오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옷들을 시도하시고 싶은 퀀티티 중심의 소비자분들께는 평소 즐기시던 가격대선의 브랜드에서 세일 쇼핑을 하라 라고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그대가 퀄리티 포커스, 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소비자시라면 저는 이 세일 기회를 통해서 비싼 거, 좋은 브랜드 거 경험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기는 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 해봐야지 민정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일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 맛보시고 뜯어보시고 즐겨보시고 입어보세요. 자, 이제 제대로 겨울이 왔고 연말도 됐고 이제 약속도 많고 그러실 텐데요. 이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이번 독감 되게 독하대요. 여러분들께는 저희 스토커즈가 핸드폰 속 인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인연이거든요.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사무실이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제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2022!